지역 화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 시흥시의 모든 시민들이 지역 화폐를 잘 인식하는 거거든요. 지역 화폐의 의의와 지역 화폐의 기능과 지역 화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흥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흥 시민들이 지역 화폐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이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많은 어떤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지역 화폐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가맹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지역 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탄탄한 지역 공동체가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구축되면서 너도 나도 지역에 대한 사랑을 자각하게 되고, 내가 가능하면 인천에 가서 소비하지 않고 서울에 가서 소비하지 않고 시흥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지역에서, 정황에서 소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할 때 시흥에 있는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역 사랑은 바로 어떤 제도적인 선전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역 공동체 정신에 의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는 저와 우리 일본 중앙대 마츠하시 교수님이 뭐 한 5, 6년 정도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한 1000개 이상 저희들이 실증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지역 화폐들을. 그러면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딱 그래요. 지역 화폐 프로젝트를 통해서 먼저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지역 공동체를 발판으로 해서 이른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그리고 역외의 소득 유출을 막는, 그와 같은 어떤 경제적 선순환을 이끌어내는데, 지나치게 보니까 바로 지역 내 소비부터 이 좀 의식하는, 지역 내 소비를 담보하기 위한 바로 수단으로서 지역 화폐는 맞습니다만 단계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시흥시가 지역 공동체과가 지역 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 정책팀이 맞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지역 공동체 팀이 지역 화폐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주요 도시의 사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흥시의 지역 화폐 프로젝트는 저는 참 잘 세팅되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이 점 잘 좀 해량해 주셔서 먼저 지역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이런 단계로 좀 가시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명이 긴 지역 화폐 실험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저와 이제 함께 이 강의를 콘텐츠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교과서적인 제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주같이 좀 뭔가 사례 중심에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뭐 중간에 제가 여러 사례들 얘기들을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다루셔야 하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오늘 우리 저 마츠하시 교수님께서도 우리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지역 화폐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국가적으로 통용되는 법정 화폐와는 다르죠. 여러분들 원화를 가지고 계시면, 원화는 여러분들 은행에 계속 두시면 원화에 뭐가 붙죠? 이자가 붙죠. 법정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죠? 자기의 가치를 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요, 시흥시도 이제 이 정책을 코디네이션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서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빨리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들, 제 꼬마들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춘천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그 춘천에 가니까 이렇게 호수 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스카이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그 정말 조금 겁이 나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그 스릴 있고 재밌던데, 호수 위에 이렇게 바로 밑에 그냥 호수 저 물이 보이는 그런 유리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아우 나는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찔하고 재밌고, 뭐라 그럴까, 그 호수를 잘 활용한, 강을 잘 활용한 이 관광지였는데, 거기 입장료를 제가 1인당 5,000원인가 그랬었습니다. 5,000원을 줬더니 5,000원어치 그냥 지역화폐를 그대로 주더라고요. 그 매표소에서. 근데 보니까 이번 주까지밖에 쓸 수가 없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춘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 그냥 여기서 오늘 쓰고 가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딱 가맹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기서 5,000원어치 5,000원분 지역화폐를 가지고 쓰러 갔지만, 제 꼬마가 지금 3명이나 있습니다. 5,000원 가지고 뭐 과자 모자라죠. 더 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순환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치 저하를 예상한 우리 지역 시민들은 지역에 빨리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 춘천시의 통계를 보면, 춘천시가 주요 관광지의 지역화폐를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거와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지역화폐를 순환시켜서 거두어 올린 소비 진작 효과가 23.8%. 그러니까 전년이 아니라 전 분기 대비 23.4%가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다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도 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1억인데 24% 정도가 이렇게 소비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2,400만 원 정도죠. 새롭게 추가된 소비 진작 효과가.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원재료를 사고,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를 사고 하니까 또 이제 성수 효과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정리합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사회 또는 행정단위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 특정 지역 안에서만 순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자가 붙는다. 그리고 지역화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지갑 속에 있는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각,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실천 없이도 유통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교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권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강제적 어떤 이 통용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교환될 수가 있죠.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행에서는 시루라고 하는 것을 일시루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이 일시루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시민과 행정기관과 가맹점과 모든 지역의 주체들이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역화폐는 커뮤니케이션, 협의와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정화폐와는 달리 지역화폐는 관계지향형 통화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도시는 다른 지역화폐를 통용하지 않는 도시에 비해서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지역화폐를 통용하고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비교해 보면,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 간의 소통 능력과, 그다음 신뢰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호혜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남북 격차만큼 남북 격차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북이탈리아하고 남이탈리아 간의 차이 엄청나게 납니다. 북이탈리아에는 세계적인 뭐 프라다라든지 피아트라든지 세계적인 첨단 기업들이 더 서드 이태리라 그래가지고 제3의 이태리라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첨단 혁신 클러스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요 명품 도시들이 다뭐 볼로냐라든지 로마라든지 하는 이런 이 세계적인 명품 도시들이 다 북부에 있고요. 경제도 이탈리아에서 북남보다 북부가 20배 정도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근데 남이탈리아는 뭐 여러분 시칠리 들어보셨죠? 예, 주로 첨단 산업도 없고 산업이 있다고 하면 농업 정도고 그다음에 마피아 수출업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이탈리안 마피아들 다 남이탈리아에서 넘어가는 거 아세요? 갓파더라고 하는 대부 영화 보셨죠? 그 사람들 다 어디 사람이죠? 남이태리 사람들입니다. 시칠리 사람들이에요. 시칠리 가면 농업 주로 와인, 올리브 오일 만드는 산업들 그 정도만 모여 있고요. 중요한 건 남이탈리아 가면 이 공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시흥시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들과 주민들이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에이 공무원들 말이야 뭐 공무원들은 또 주민을 이뭐 협치의 파트너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탈리아에 가면 전혀 신뢰와 소통과 소통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러니까 호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북이탈리아에 가면 소통이 제도화되어 있어요. 주민들 간의 신뢰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이탈리아가 그 위기의 직격탄을 그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북부에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주에는 단한 명의 해고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호혜의 기반이 탄탄하거든요. 이걸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푸트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은 바로 이탈리아의 이와 같은 심각한 남북 격차는 바로 이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북이탈리아는 주민들 간의 소통과 신뢰, 그리고 공공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소통과 신뢰가 제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호혜가 기본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는 반면에, 남이탈리아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범죄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혼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고, 독거 노인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자본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이탈리아를 필드 스터디를 해봤더니, 파란색은 없네요. 북이탈리아에는 지역 앞에가 30개 이상 있습니다. 북이탈리아. 남이탈리아는 2011년 단계 지역 앞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이 시칠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농업 생산자들끼리의 이른바 판매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앞에가 하나 지금 들어섰을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바텀 라인은 핵심은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흥시의 우리 정황의 이른바 주민들 간의 소통과 신뢰 관계 지향성을 강화해서 공동체를 구축하여 호혜의 정신을 제도화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역 화폐인 것입니다. 이건 실증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뚱맞게 북이탈리아와 남이탈리아의 이른바 격차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역 화폐의 효과를 여러분들 오늘 이 북이탈리아와 남이탈리아를 머릿속에 넣으셔서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 화폐 종류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화폐가
지역사회 또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아마 강의의 핵심들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역화폐가 대두되게 된 배경들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역경제의 피폐화입니다.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니 기존의 행정적인 정책, 기존의 지역경제정책으로는 도저히 이제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험이 대두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의 패턴들 조금 각 주요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화폐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 지역의 어떤 노인들의 어떤 그 탤런트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애들 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이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보다 할머니들이 애들 그 지역의 어떤 육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 우리 시흥에 있는 공장에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통역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모든 탤런트를, 즉 재능과 어떤 능력들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도 있고요. 또는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위한 지역화폐가 있고요. 등등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는 각 주요 도시의 목적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환경 또는 뭐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복지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들 간의 어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위한 어떤 목적 등등 다양한 목적이 있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로 인해서 각 나라 그리고 각 지역, 각 도시들의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파탄나는 이와 같은 위기적 국면에서 지역 사회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지역 시민들의 어떤 의지가 바로 지역화폐의 등장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서 12년도에 이제 지역화폐가 시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른바 지역 경제가 다 파탄나고 난 이후부터 지역화폐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아무튼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글로벌화된 이 세계 경제, 한 나라가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면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어떤 이 메커니즘 가운데서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 모든 나라들의 어떤 이 경제도 마이너스의 여파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주요 도시들의 어떤 경제도 당연히 침체화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며, 따라서 지역 사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도 붕괴, 지역 사회도 붕괴되니 노인 문제, 아동 문제, 복지의 문제, 환경 문제 등등 재래 시장의 문제, 영세 상공인들의 문제 등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 사회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역화폐의 이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는 뭐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어떤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실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화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화되는 이런 어떤 경향에 대해서 우리 시흥만의, 시흥시만의 자기 완결적인 순환 경제, 시흥시가 시흥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사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 사회 시흥의 생산이
시형의 소비에 의해서 맞물리고 이 소비하는 사람이 다시 이 생산자에게 고용되고 다시 생산은 이 지역사회의 이 시민들에 의해서 다시 소화되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 생산물이 인천으로 가고 경기 타지역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산된 물건이 여기서 파는 물건이 지역 시민들에 의해서 소비되고 또 해서 이 생산자들의 어떤 능력은 강화 경쟁력은 강화되면서 고용이 창출되는데 주로 이 지역의 소비자들을 고용하는 이와 같은 지역 내 순환형 경제의 이 지역 경제의 어떤 순환성을 보다 더 높여주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런 어떤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이다. 따라서 지역화폐는 경제 수단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시흥의 사람들이 시흥의 생산물과 시흥의 어떤 여러 주체들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의 상품과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른바 소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민의식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역 공동체의식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는 시민들의 어떤 가치, 규범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 문화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흥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가 구축하게 되면 시흥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시흥시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지역적 목적 하나의 어떤 지역적 가치를 이 매개로 해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통일될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 문화적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를 정말 풍요롭게 해주는 물질적인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민들을 주민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 창조 문화 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고 젊은 저 음악 하는 사람, 젊은 미술 하는 사람, 젊은 연극 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도시를 도시의 어떤 폐 공장들을 아주 그냥 감각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전 유럽의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바가 성행하고 책방이 나타나고 커피숍이 나타나면서 또 여타 산업들이 같이 이제 파급되면서 발전하는 이런 도시들이 영국에 가면 쉐필드라든지 글래스고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런던의 이 동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주로 그와 같은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를 학문 세계에서는 창조 문화 도시라고 하는데 그 창조 문화 도시들의 한결 같은 공통점이 바로 지역화폐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지역의 이른바 문화를 융성케 하고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 주민들의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통일된 문제의식을 담보하게 하는 그런 어떤 문화수단으로서도 작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통한 어떤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따라서 시흥시에 여러 지역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협동과 연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까지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융성케 하는 그런 수단임에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구두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의 공식 화폐인 이 법정 화폐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시흥시 내에서만 우리 선생님 지금 우리 서울 강서구에서 오셨는데요. 예. 서울 강서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고요. 아까 제가 구두로 다 말씀하신 걸 다시 교과서적으로 재정의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지역 화폐에 긍정적인 이 의미 부여를 하는 시민 또는 주민들 간에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또는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정 화폐 돈이 없어도 회원간의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그 매개가 바로 지역 화폐다. 이제 여러분 충분히 정리되셨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비트코인하고 다르죠. 비트코인 아닙니다. 지역 화폐는. 그래서 한 지역 우리 시흥에서만 통용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왕에서만 통용되는 또 지역 화폐도 가능합니다. 시흥시 내에 여러 지역, 복수의 지역들이 복수로 지역화폐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흥시 내에 복수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행정적으로 또는 그 효과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단일 지역화폐여야 사실은 혼란도 사실은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볼 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 서울 내에 다양한 지역화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지역만의 지역화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노원지역만의 어떤 지역화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 단위별로 단 하나의 단수의 지역화폐를 상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흥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해서 자신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지역화폐죠. 이를 발행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체계로 정의될 수가 있다. 국가라든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에 의해서 절대적 가치가 부과되고 있는 우리 원화, 법정 통화와는 대조적으로 지역화폐의 가치는 그 통화를 운영하는 지역의 어떤 단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흥시 지역화폐 발행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흥시 지역공동체과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의 단체와 지역의 커뮤니티에 의해서 지역화폐 한 장에 얼마만큼 가치가 들어있는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법정화폐와 차이를 보인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2011년도에 제가 연구했던 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지갑 안에 있는 원화는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지역에서 어떤 한 특정 국민 국가 범위 내에서는 뭐 부산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서울에 가서도 쓸 수 있고 광주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법정 화폐라고 하는 것은 외부 통화입니다. 범용 통화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역 화폐는 바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통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발행처는 여러분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죠. 그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이지만 지역 화폐는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형태가 없어요. 지역의 지역 여러 지역들의 시민들의 자율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획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화폐, 자유발행 통화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건데 원화는 시장경제의 하나의 혈액이 될 수 있는 통화라고 한다면 지역화폐는 시장경제 시스템보다도 지역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여러 복지 서비스가 잘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른바 지역 중심의 경제적인 어떤 이윤 또는 경제적인 어떤 성장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편익과 지역 사람들의 이해관계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비시장 경제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듯이 법정 앞에는 이자를 동반합니다. 뭐 아주 저금리에, 저금리 시대에 지금 도래했지만 이자를 동반하는 통화죠. 그러나 지역 앞에는 이자가 없고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빨리빨리 가치가 감소되어야만이 지역 화폐 유통 속도도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은 시흥시의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화폐에 비해서 지역 화폐는 지역 주민들의 협동과 연대를 담보하는 통화다. 앞서 제가 고도로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화폐 같은 경우에는 불신 또는 경쟁관계다. 뭐 서로가 관계성이 없어도 뭐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돈만 주면 머리 깎을 수 있고, 돈만 주면 마사지 받을 수 있고요. 돈만 주고 뭐 그에 맞는 옷을 살 수가 있는 것. 나와 판매자 사이의 어떤 인간관계, 어떤 지역과 관련된 하나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앞에는 서로 오늘 소통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관계지향형 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츠하시 교수님이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에 교환되는 편지다라고 하는 표현, 참 좋은 표현이셨는데, 지역 앞에는 지역 주민들 간의 연을 잇는 통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로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통화다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주민과 주민이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얼굴이 보이는 통화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정서적인 유대를 담보하는 뭐 화폐다, 뭐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말들을, 동일한 맥락의 어떤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표를 가지고,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지역 화폐를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 첫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역 화폐에서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역 화폐에서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지역에 이런 노인분들이 계세요. 지역에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이렇게 아동들이 있잖아요. 아동들이. 그 다음에 지역에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젊은. 그러면 지역의 어떤 할머니들이 이 아기들을 정말 손주와 같이 보살피는 이른바 육아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이렇게 지역 화폐를 지불하죠. 그러면 이 노인분은 반드시 또 이 어머니와 관계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계십니다만 이 지역에 이 지역 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 뭐 시장에 있는 소상인들의 가게에 가서 자신의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러다가 또 이 상인들은 다시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상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캐셔 하게 되면 또 임금으로 지불을 하는 등등. 이른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게 지역화폐를 반드시 갚아야 될 필요가 없다. 저렇게 다양한 어떤 지역의 참여자에게 유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유사하나 그 대가가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셋째가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 등을 모두 기록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는 또 다르다. 넷째, 지역화폐는 은행의 계좌와 유사하나 그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역화폐의 의의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의 첫 번째 목적은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운동이다.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운동이다. 이 공동체가 탄탄하게 구축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인데 네 가지로 그 의의를 제가 구분하면 지역화폐 운동은 공동체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운동은 사회복지를 지역사회에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런 노인분들의 어떤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복지를 반드시 정책의 틀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복지의 교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게끔 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 지역화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화폐 운동은 생태환경 운동이다.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경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화폐가 아톰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예요. 여러분 그 로봇 아톰 있죠? 동경에 가면 타카바 바바초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인구 한 8만 명 정도 되는 소규모 이제 도시인데 다카바바초에는 제일 처음에 이 지역화폐 아톰이 어떻게 발행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의 슈퍼에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를 사지 않고 비닐봉지가 일본에 가면 100엔 정도 하거든요. 1,000원에 파는데 집에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 그러면 캐셔가 오늘 장바구니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면서 100엔에 일본 돈 100엔 우리로 이야기하면 1,000원에 해당하는 1마력을 지급을 합니다. 아톰은 마력이거든요. 단위가. 아톰이 주로 아톰이니까 당연히 이제 마력이죠. 그죠? 그래서 1마력이 이제 100엔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 화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몇 개 늘 항상 장바구니만 챙겨 가면 100번 한 10번 챙겨 가면 그게 1,000엔이 되잖아요. 그죠? 10마력이 되니까 1,000엔이 되잖아요. 돈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동네에 있는 대포집에 가서 1,000엔 주고 사고 그렇게 이제 순환이 되죠. 경제의 활성화와 동시에 무엇이 담보됩니까? 지역의 환경 생태가 비닐을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냥 비닐을 줄입시다 하면은 잘 안 되지만 비닐 줄이는 대신에 1마력을 교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태 환경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화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생태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효과가 큰 그런 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본의 이와테현에 가면 내가 지역에 지난주에 우리 이 아카데미에 지역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그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지역 사회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내가 10시간을 자원봉사했습니다 하고 야와타 현 소속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내가 10시간 자원봉사했습니다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그 사람의 우리 한국식의 주민등록 카드, 주민등록증에 IC화 돼가지고요. 그 IC카드를 자원봉사 한 사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청 직원이 그 안에 마일리지를 이렇게 적립을 시켜줘요. 10시간을 하면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마일리지로 이제 그 주민등록증, IC 주민등록증에 탑재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담보하고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뭐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제부터 다음 주에 또 3회 강의, 4회 강의,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앞에 다양한 측면과 기능 그리고 다양한 어떤 발생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아무튼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화폐의 어떤 형태를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 형태가 LETS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전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좀 빠져있는 그런 어떤 대전의 한밭 LETS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어떤 이 LETS형 지역화폐인데요. 이 LETS라고 하는 것은 LETS를 이렇게 약자만 이렇게 뽑아내니까 이제 LETS가 되는 거예요. 이 LETS라고 하는 형태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법정화폐가 없어도 사람들이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연대의 바탕을 둔 자립적 생활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회원들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모든 종류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의 서비스 물품 교환 거래망 개념인데 뭐 이건 뭐 모든 형태의 지역 통화에도 화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재밌게도 거래 당사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정만으로 사실상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내가 우리 저 팀장님에게 내가 만든 볼펜을 팝니다. 그러면 볼펜 가격 뭐 1,000원에 해당되는 지역화폐를 제가 받겠죠.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역화폐가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팀장님께 받아야 될 돈이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적립이 되는 겁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줘야 될 돈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끼리 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다 보면 일종의 장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직접적인 어떤 현금, 보이는 가시화된 어떤 현금 통화가 유통되지 않더라도 일종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빚과 받아야 될 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일정의 어떤 서비스와 물품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LETS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의 법정 화폐와 비슷한 형태의 지역 화폐.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워즈형 또는 직권형이나 지류형이라고 그럽니다. 지류형, 직권형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돈이 있는 거예요, 지역 화폐. 우리 시루가 그렇죠? 과장 팀장이 그렇죠? 우리 시영도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카다바바초의 지역 앞에 아톰이요. 딱 그냥 이렇게 딱 돈 같이 이렇게 지류로 이렇게 예, 만들어져 있고. 우리 스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거네. 예. 예. 네, 네. 이런 게 이제 직권형입니다. 거의 딱 화폐와 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나오는.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수업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뉴욕 주에 가면 이타카시라고 아주 지역 화폐의 메카가 있습니다. 이타카시는 미국 전 지역 중에서 작은 도시 중에서 가장 뭐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역 사회 풍요로움,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 정도가 그냥 뭐 단연 전 미국에서 그냥 단연 탑인 이타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타카도 시간 화폐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스페니시 사람들에게 내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 스페인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내가 100시간을 이제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그 10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 화폐를 제가 발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와 등가인 내가 결혼할 때 나는 이미 결혼했지만 결혼할 때 웨딩홀을 내가 사용해야 돼요. 그럼 그 아까 이야기했던 100시간과 딱 등가 동일한 가치의 결혼 서비스를 시간 화폐라고 하는 직권을 제가 지불해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돈과 같습니다. 단
이타카 시 안에서만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빨리 안 쓰면 가치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톰과 이타카 아워즈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워즈형, 그러니까 시간화폐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원리와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렛츠, 아까 이야기했던 렛츠의 형태와 그의 궤를 같이 합니다만 유형의 보이는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렛츠와는 다르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저와 같은 우리 상품권과 같은 유형의 화폐를 쓴다는 점에서 렛츠와는 분명히 다르고 렛츠에서 거래를 관리한 것과는 달리 아워제도는 거래를 관리해야 될 장부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막 그런 어떤 측면에서 렛츠와 아워즈형 또는 직권형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건 지금 분석을 안 해봤어요. 렛츠형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하고 직권형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그 차이를 경제 활성화라든지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는 참 실증적으로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직권형이 좋은지 레츠형이 좋은지 단언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 구분된다라고 하는 정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